저희 교회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뭐 축제나 전도잔치나 간증 집회 같은 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 이제 성도님들이 되게 집중을 잘 하잖아요. 눈을 그냥 똘방똘방하게 뜨고 귀를 쫑긋 기울여가지고 하시는 말씀 조금만 소음 막 박수도 치고 막 이렇게 반응을 잘 하니까 와서 하시는 분들이 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원래 이제 한 30분 합시다 하고 이제 스케줄을 짰는데 시간표를 짰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반응에 취해가지고 인기에 취해서 뭐 30분, 1시간씩 늘려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군가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좋아하고 좋은 반응을 보여주면 거기에 그냥 즐기면서 취해서 빠져버리기도 하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 귀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십니다. 이 사역을 하시는 소리를 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신기합니까? 평생 어디 가도 낫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저 예수님 앞에서 가니까 다 낫는다는 그런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호응이 좋겠습니까? 나도 좀 낫게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하면서 예수님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거기에 너무 좋아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하구나, 좀더 많이 해줘야지, 해줘야지 하면서 이제 그들과 함께 많이 오래 같이 있으면서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이 무리들을 떠나시고, 무리들이 없는,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그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마태복음 8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 무리를 떠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멀리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은 무리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쳐주는 그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떠나 조용히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에서 그들을 교육하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계획에 따라 순종하시면서 그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실 때 자신의 명예나 자신의 인기나 자기의 편리함을 따라 일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은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반드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따라 움직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그래야죠. 오늘 본문도 그렇죠. 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인도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23년을 지내면서 그 동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전에 인하 오벨리아에서 있을 때 우리 예배당이 어땠습니까? 너무나 좁고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참그 예배당 본당에서 이제 설교자와 같이 얼굴을 대면해서 같이 예배 분위기를 동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얼마나 자리 쟁탈전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이제 교구장님이 앉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자리가 배정되어 있긴 하지만 또한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찍 온 집사님이 거기다가 자리에다가 딱 가방을 놔두고 이제 잠깐 나갔다 오죠. 그러면은 새로운 성도들이 보니까 아, 누구야? 가방 놔뒀네? 하고 치우고 앉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돌아와가지고는 왜 내 자리에 네가 앉아? 막 이래가지고 자리 가지고 얼마나 아침부터 피 튀기게 싸우고. 네. 그랬더니 이 한중사랑교회 집사가 자리도 양보 안 하고 저렇게 싸운다고 여기는 한중사랑교회라고 하더니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 하면서 그 새로운 성도는 가방을 들고 집으로 가버리고요. 이렇게 그 본당 좁은 곳에 앉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보세요. 그런 전쟁 치를 필요가 없죠, 그죠? 이게 넉넉하고 넓은 곳에, 그리고 땀 냄새도 나지도 않고, 옆에 사람하고 팔도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편안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을 갖기까지, 우리 교회에서도 참으로 많이 기도했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입당했을 때, 저희들이, 우리 이렇게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한중사랑교회 이렇게 좋은 예배당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외부에 알리고 홍보하고 많은 전국 각지 한중사랑교회 예배당 했습니다. 이것도 소문도 내면서 큰 축제를 마련하고 잔치를 하려고 예 그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지내라,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그런 에너지를 제사를 양육하는데 써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와 더불어 우리가 옛날에 1박 2일 수련회하고 버스 몇 대 해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신년 수련회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직분자들 여기에 모여놓고 같이 말씀 가지고 예, 은혜를 나누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 내적 예, 믿음이 성장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것을 전적으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또 이제 날씨가 좋고 요즘같이 이렇게 푸릇푸릇하고 실록이 푸르른 날이 되면은 우린 옛날에 한번 야외 예배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걸 하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들고 얼마나 힘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데 그 힘을 쏟지 말고 그래서 이제 점심 식사가 끝나고 나면 목장끼리 모여가지고 오늘 배운 말씀으로 목장을 은혜를 나누고 말씀이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서로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는 예,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그래서 여러분들 좀 예, 따분하기도 하고 아우 교회 오니까 맨날 말씀하고 뭐 그런다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이것은 예, 우리 예수님에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제자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중사랑교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제가 이제 한중사랑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이 사역을 힘이 있고 예, 기억력이 있고 이렇게 힘있게 예,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20년이 되겠어요? 30년이 되겠어요? 그죠? 이 생명의 시간들이 무한정 많은 것이 아니고요 유한하다고요. 얼마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이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이 그것도 젊음이 거의 다 지나간 이제 노후를 노년을 보내는 이 담임 목사의 이 아까운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곳에 써야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제자를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저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제자가 이렇게 많이 생겨나야지 한중사랑교회가 100년, 200년 동안 이 생명을 유지하는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전도와 양육을 가지고 많은 참된 일꾼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고 함께 협조하며 우리 한중사랑교회의 제자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 모든 열매를 바라보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제자의 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제자에 대해서 고민을 가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들어서 제자는 어떠어떠해야 된다, 제자의 조건은 이러하다 하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자 되기 원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리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여기서 서기관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 성경에서 서기관이라 하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모함하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냐 나와 가사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요. 자 20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이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그 서기관이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냐면은 선생님으로 불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 사람은 주여 라고 부르든지 그렇게 불러야 되는데 메시아적인 선생님, 랍비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왜 따르려고 하는가? 예수님을 왜 스승으로 모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랍비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어떤 분을 스승으로 모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져요. 되게 훌륭하고 좋은 스승을 모시면은 그 스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제자들이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안정되고 보장받는 풍성한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스승을 모시는 거예요. 그 스승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범상치가 않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의 마음에 어떤 기대를 하는지를 아시는 거죠. 그 스승으로 모셨을 때 얻게 되는 세상적인 보상과 부귀 영화를 이 사람이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는 그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대답인 거예요. 자 인자라는 얘기는 이 세상의 심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고 부활하여 나를 믿는 자의 죄를 사하여주는 그 대속 사역을 위하여 내가 온 자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메시아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인자가 어떤 뜻인지를 아는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나는 메시아다고 말하지 않으면서 인자라고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거 모르면 이게 인자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넘어가죠. 그럼 예수님 넘어가면 넘어가고 알 사람 알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나는 메시아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어찌 머리 둘 곳이 없겠습니까? 천하가 예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원하는 부귀영화 그 세상적인 보상을 나는 줄 수가 없다 나한테 그런 것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을 신앙하는 이유가 집사 하나님 내가 요즘 경제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우리 자녀가 아파요. 좀 낫게 해주세요. 저도 사실은 우리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 낫게 해주세요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낳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 손잡고 맨날 와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 아들 낳게 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병을 낫게 하고 저렇게 병자를 고치냐면은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며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죄사함 얻게 하시고 저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려고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신앙의 목적은 부자 되려고 신앙하는 것 아니죠. 병 나으려고 신앙하는 거 아니죠. 처음에는 그런 동기로 왔지만 결국은 신앙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복음의 핵심, 신앙의 핵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고 주변 거 이거 더 주세요, 저거 더 주세요, 나는 왜 더 안 줍니까? 하면서 애타하고 주님 앞에 저렇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제자가 되기 위하여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왜 신앙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게 무엇인지,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귀영화를 줄 수가 없다.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따라올 것이며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희생과 고난이 있다. 이것을 따를 수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조건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는 세상적인 부스러기를 바라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오긴 왔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 주님 가신 길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오늘도 앉아 있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을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태복음 4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 이제 고기 낚는 어부잖아요.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예,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자,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이 말은 예, 세상의 직업을, 세상의 일을 뒤로 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른 것인데, 자, 우리 같은 목회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세상 일 하지 않죠, 그죠? 오직 주님 앞에 먹고 사는 것 주님께 맡기고 그냥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는데, 우리 성도인 우리가 세상 일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 가정 누가 먹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물을 버려두고란 얘기는 예,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직업을 뒤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버려두고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 같은 맥락이잖아요. 우리 세상에서는 스승을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지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물질적인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말라.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그러므로 세상의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살던 삶의 습관을 주님 중심으로 바꾸고 변화하여 우리 주님을 따르라고 오늘 하시는 말씀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에 적합한 가치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는 자가 제자의 조건이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좋은 것만 바라보고 떨어지는, 나에게 떨어지는 세상의 달콤한 부스러기를 바라보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쫓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에게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사람에게 또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어보죠.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죠. 여기서 제자라고 적혀 있지만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제자라 불릴 정도로 헌신된 자가 우리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은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세요 라고 이제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듣고 그리하라 이럽니까? 그렇게 아니죠.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당시에 고대 문화에서는 아버지를 부모 장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장사를 내가 하고 그리 먼저 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당연히 그래야지, 아버지 장사하고 예수님 따라야지, 그럼 예수님 그리하라고 말을 해야지,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관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22절 볼까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고 얘기해요. 여기에서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상관없이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예수님 되게 매정하고 무정해요. 야, 아버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어찌 그거를 세상 사람한테 맡겨놓고 너는 당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가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부모 장사하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어찌 그리 모순되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매정하고 무정하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예요. 자, 이제 아까 그 제자가 그랬죠. 내가 먼저라고 얘기했어요. 먼저. 자, 먼저 뭘 한다고요? 부모를 장사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제자가 아버지 장사를 하는 걸 보고 뭐 아버지가 아직은 살아있다, 병중에 있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장남이라서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기 위해서 처리해야 할 행정적인 일이 있어서 간다고 한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 뭐 순회 선교자 따라다니면서 자기 아버지의 노여움이 돼서 그걸 풀기 위해서 아버지께 간다 하면서 이 죽은 자를 장사한다는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 아버지를 장사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게 먼저 첫 번째,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말을 하는 이 마음에 예수님이 어떤 걸 느꼈냐면은 예수님은 나중에, 그리고 뭘 먼저? 세상 일을 먼저. 이 예수님 일은 다음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자꾸만 이 미루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케 하고 너는 먼저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는 우선순위를 첫 번째로 놓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몇 번째예요? 예. 이렇게 실록이 푸르른 날씨에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봐서 예수님이 첫 번째인 걸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우리가 주님 순간순간 모든 사건마다 모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놓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러 나오면은 예배 드리지 않는 남편이 밥 해놔라, 청소해놓으라, 이렇게 치맛자락 잡으면 못 오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주님을 첫 번째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지혜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아직 집도 없잖아요. 집을 장만해야지 언제 교회 갈수 있겠어요? 집한채 사고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 사는 게 먼저예요. 예수님은 뒤에. 두 번째. 어떤 사람 그래요? 우리 자녀 지금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그 자녀 대학교 가는 거 보고요. 예. 우리 자녀 대학교 제가 어떤 집사님 제자훈련 하라고 했더니 아, 중국에 갔다 와야 된대요. 왜냐면 우리 아들 지금 고등학교 시험 치고 또 내년에 저기 제자훈련 하세요 했더니 아, 이번에 고1 올라갔어요. 내가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야 돼요. 또그 다음에 제자훈련 하시라고 했더니 안 돼요. 왜냐면 고3이라서 시험 쳐야 돼요. 아, 그래서 젊음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우리는 어떤지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그일다 해야 되면 언제 주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갈때그 순간에야 아, 이제 생명의 시간이 더 남지 않았구나. 나에게 시간이 조금만 있다면 내가 지금 열심히 주님을 섬길 텐데 후회해도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시간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유한합니다. 언제 이 생명이 끝날지 모르는데, 언제 주님 앞에 갈지 모르는데, 제가 세상 일로 바빠서 우리 주님 항상 두 번째였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그 말씀 하실래요?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결단해서 내가 주님을 첫 번째로 섬기겠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을 다 제쳐 놓고라도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실 수 있는지요?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지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우리 마음을 놓으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는 돈 벌러 왔기 때문에 돈 벌어야죠. 중국 가서 시간 있을 때 교회 다니면 되죠. 그러면서 중국 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중국에서는 교회도 잘못 다니고요. 프로그램도 없고요.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요. 한국에 있을 때 열심히 할걸 그랬어요. 이제 그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느슴하게 오신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10년만 젊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조금 더 날아다닐 때 내가 봉사를 했으면 얼마나 우리 주님 기쁘게 했겠어요? 아,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젊으신 여러분들,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사는 건 나에게 손해가 아니에요, 사실은. 주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인생을 꾸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면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집중해서 살아간 사람들은 얼마나 후회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집중해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 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예,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항상 예수님이 두 번째예요.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건 먹고 사는 문제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예수님을 섬기라. 그리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준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운 생명의 시간,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시간들, 가버리면 다시 잡지 못하는 우리 아까운 인생의 시간들, 우리에게 앞으로 있음을 감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살아 있음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 우리 주님을 첫 번째로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우리 주님을 제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제자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한중사랑교회에도 예, 제 생명의 시간이 다하도록 이 제자 양육에 힘쓰라 말씀을 하셔서 지금 거기에 집중해서 목장 모임 내지는 여러 가지 온라인 성경 공부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생명의 시간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쏟아 부어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일꾼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이 우후죽순 세워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예, 사역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함께 공유하시고 공감하시며 협조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되는 조건이 첫 번째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예, 헌신하시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상을 바라고 주님을 섬기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 가신 그 길 쫓아가겠습니다. 힘이 들어도 가겠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첫 번째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는 참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